저희가 여정을 떠나는 거를 이제 영상 속에 스토리로 담아내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정이죠. 그 여정이 끝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와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있는 촬영을 하기 위해 수영장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숙소 앞에 있는 수영장처럼. 그렇죠. 그렇죠. 마치 저희가 항상 이런 옷을 입고 쉬는 것처럼. 네. 여행과 여정. 여행은 뭔가 놀러 가는 느낌이라면 여정은 뭔가 어떤 목표를 찾아서 떠나는 느낌이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뭔가 여정은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여행도 떠났다는데. 어쨌든 저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사실 여정과 여행의 큰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요. 어쨌든 여행도 뭔가를 느끼려고. 네,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는 것도 어쨌든 내가 즐거운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여정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힘든 여정은? 힘든 건 힘든 거지. 힘든 여행도 있어. 나는 뭔가 여행은 끝이 있고 여정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오, 되게 추상적이다. 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순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있으면 경험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또 결과물이 있을 거고 그 결과물을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할 텐데 그거를 좀 정말 여행이 아니라 여정처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죠. 저희를 위한 여정을 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정. 앞으로의 여정 어떨 것 같아? 갈수록 그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책임져야 될 좀 더 자의적인 길을 걷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더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are born and we produce fruits and with those fruits we make jam. And we share it. 가까이 my way.